형님 어려운데요? 저는 골랐어요. 나도 골랐어. 나 이쪽이 또 와린이어가지고. 야, 제가 와린. 안녕하세요. Just Drink PA의 서비입니다. 오늘은 와인 리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가장 왼쪽에 미모의 여신 우리 누나부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기상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가을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뭐... 이게 발성이 다르네. 방송용 멘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텐션 좋다, 텐션 좋다. 두 번째 여기 2회차 출연 서비의 친한 형 김청환이라고 합니다. 왜 악마 같은 선배? 반갑습니다. 아니 악마 같은 선배 왜? 아 악마 악마 편에 한번 나왔어. 그때 비염 걸려갖고 아무것도 나는 안 맡아진다고. 맛도 못 느끼고 피자만 먹고 갔어. 근데 오늘은 좀 다를 거예요. 준비한 와인은 모스카토 다스티. 혹시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 이게 사실은 마트에 가면은 스파클링이 있는데 가장 싼 와인에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뭐 만 원대, 2만 원대 포지션 돼 있는데 호불호가 갈리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뭐 대학생 때나 술 못 먹는 친구들이 보통 많이 먹어요. 여자 꼬시려고? 어? 전 안 해봤어요. 아 여자 꼬시려고? 근데 3병이네. 모스카토 다스티가 잘 얘기하면 초보자들도 누구나 다 맛있게 먹지만 이제 중급 정도로 가게 되면 눈 감아도 모스카토 다스티 맛이 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기대해서 사 먹지 않게 돼요. 근데 얘 안에서도 브랜드별로 유명한 애들이 있어. 뭐 한국에 모스카토 뭐 3대장 하는 데도 있고 솔직히 진짜 싼 애들은 막 내가 한번 리뷰를 했는데 8,000원짜리 파는 애도 있어. 과연 진짜 모스카토마다 맛이 다를까?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오늘 블라인드를 준비를 했고요. 하나씩 조금 서빙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서빙을 해봤고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테이프도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준비한 와인을 먼저 공개합니다. 일단 각자 지금 좀 테이스팅을 해볼게요. 드셔도 되고 향만 맡아주셔도 뱉어도 되고 자기 좋을 대로 검증을 해주세요. 우선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싸긴 했는데 저도 지금 최대한 뭔지 생각 안 하고 마셔보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와린이고 와인을 와짜도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와린인데? 저도 와린이에요. 형, 와인 고수예요? 응. 형 와인 고수니까 형 비염 있잖아요. 왜 자꾸 코로 맡으려고 하지? 코 막혀서. 어차피 코로 맡아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먹어봐 먹어봐. 아 이게 달달하니 이게 너무 형 아, 달달하니 이게 모스카토예요. 거의 결정됐어. 전 두 개 중에 계속 고민돼요. 두 개만 계속 마셔보고 있거든요. 야, 사실 나 잘 모르겠어. 아 어렵다. 형님 어려운데요? 저는 골랐어요. 나도 골랐어. 압박감이 심하네요. 나 이쪽이 또 와린이어가지고. 야 제가 와린.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만 인내를 해주고. 제가 시간 제일 오래 걸리네요. 기다려봅시다. 오케이, 전 골랐어요. 자, 그러면 가장 맛이 별로였다. 아, 별로였다? 별로였다를 하나씩 한번 손을 올릴게요, 알겠죠? 가장 맛이 없었다, 하나, 둘, 셋. 저는 초록색. 초록색, 누나는 빨간색. 이유는 빨간색부터 갈게요. 저는 이게 좀 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별로라고. 이 셋 중에서는 뭐가 제일 덜 달았어요? 근데 저는 초록색이랑 파란색 맛이 비슷했어요. 비슷한데 저는 블루, 이게 덜 달았던 제인. 오케이, 자기 입맛에서는 형님 혹시 단 거 차이가 좀 있어요? 단 거는 이 두 개가 좀 달아. 입안에서 달고 제일 별로인 건 형 초록색 했잖아. 초록색깔 한 이유가 뭐냐면 약간 좀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 거 같아. 무게감이 있다. 또 내 와인의 왓자를 알잖아. 초록색깔이 약간 무게감도 있고 끝맛이 약간 좀 씁쓸한 거. 씁쓸한 거. 씁쓸한 거. 씁쓸한 게 있어. 어, 씁쓸한 거. 형 비염 맞아? 비염 많이 쓰던데? 이 셋 중에 유일하게 나도 이 초록색은 딱 따랐었을 때 약간 쓴 냄새. 우리가 TGI 같은 데 가보면 음료수 소다기 있잖아. 근데 그거 소다기 연결 안 했을 때 나오는 탄산맛 같았을 때 나는 약간 쓴맛 같은 그런 맛이 조금 있다. 아무튼 여기서 초록색을 했고 누나는 빨간색이 제일 별로였다. 자, 그러면 제일 맛있었던 걸 선택을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또 우리 와린이가 또 많이 컸구만. 누나는 파란색. 저는 파란색.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 먹을 때 안주라고 해야 되나? 파스타랑 같이 와인을 자주 먹거든요. 그럴 때 제일 잘 어울리는 맛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막 먹는다 하면 이 와인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형님은 왜 빨간색? 아, 나는 근데 가을이처럼 이 둘 중에 하나로 고민을 했었어. 둘 다 달달함도 비슷한데 끝맛이 다른 것 같아, 이 두 개 중에. 맞아, 끝맛이 정확해. 굉장히 깔끔해, 빨간색은. 빨간색 깔끔해? 딱 끝나. 딱 끝나? 어, 밑도 끝도 없어. 딱
끝나. 빨간색이 딱 끝나는데 얘는 오히려 초록색하고 살짝 비슷한 게 끝맛이 약간 씁쓸한 맛이 살짝 있는 거 같아. 파란색이? 이게 다 말이 맞아. 입안에서 가장 단 느낌을 주는 건 빨간색이야. 맞아요. 마치 빨간 사과 같은 느낌. 사과즙 있잖아. 사과즙이나 꿀물 약간 이런 느낌. 과즙음료. 과즙음료. 근데 파란색은 그냥 달고 끝. 뒤에 약간의 씁쓸함이 있어. 약간의 씁쓸함이 있고. 0.1% 씁쓸함이 있고. 근데 저는 와인은 그 맛으로 먹거든요.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아, 네. 그 하기 전에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격? 이 중에서 뭐가 조금 제일 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 이게 제일 쌀 것 같아요. 제일 맛없다고 한 건 빨간색인데 그래도 이게 좀 기호가 맞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초록색은 얼마 정도? 저가 와인 가격대를 잘 몰라가지고 누나가 얼마 정도면 내가 이걸 사겠다, 초록색은? 25,000원? 25,000원? 네. 오케이. 형님은 초록색은 얼마 정도 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좀 맛이 그렇지. 없고 그러니까 나 오히려 이게 더 숙성됐다고 해야 되나? 아 거꾸로 된 생각이야? 어 한 4만원? 4만원 4만원대 생각하고 파란색이 제일 쌀 것 같아. 그리고 빨간색이 가장 사람들도 많이 찾을 거고 수요랑 공급에 이제 또 비례하면 이게 제일 좀 비쌀 것 같아. 제일 비쌀 것 같다. 누나는 제일 비쌀 것 같아. 저는 거야? 블루가 제일 비쌀 것 블루가 같고 블루가 제일 비싸고 그린이 제일 쌀 것 같아. 그러면 순서대로 놓을게요. 각자가 생각한 왼쪽부터 싼 거, 오른쪽이 비싼 거. 자, 오, 야 이거 봐. 자 이제 여러분 정답의 공개 시간. 자 그러면은 초록색부터. 저는 이제 초록색이 가장 쌀 거라고 생각했어요. 뭡니까? 얘는 이름은 스프린 토존 모스카토 스푸만테 라고 적혀 있고요. 가격대는요? 얘 가격대는 11,000원입니다. 너무 그쵸? 11,000원 그쵸? 그럴 것 같았어. 누나 4만원이라고 했잖아. 25,000원이라고 했어. 25,000원이라고 했나? 자, 두 번째 형님은 제일 싸다고 생각한 이 파란색. 요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 친구냐? 저는 이게 제일 비쌀 것 같은데. 제일 비쌀 것 같다. 왜냐면 제일 입맛에 맞았기 때문에. 과연? 브라이다지 모스카토 다스티? 얘가 2만원. 어... 다 싸네. 야 이거 10만원 막 빨간색 10만원 생각하는 형! 그때 나랑 먹은 게 더 비싼 거야. 그때 내가 먹은 레드가 그게 10몇 얼마짜리야. 아 진짜? 어. 맞아 맞아. 그때 너 할애를 하는 데 썼어. 진짜 열받는다. 내가 맛대가리 아니... 없다고 했어. 되게 와인이 셔요. 어 맛이 없어. 세 번째 와인 빨간 색깔. 우리는 제일 비싸다고 생각한 이 와인 뭡니까? 이 와인이 뻐꾸기가 있어. 뻐꾸기 와인 가장 비싼 와인. 와 맞았어. 맞았어. 아 사소한 거에 기분 좋은 남자. 이게 이제 그 한국에서 모스카토 3대장이라고 얘기하는 얘 같은 경우에 3만원대 구입하는 거고 저는 이거 할인 행사가 있어갖고 28,000원대 사긴 했는데 얘도 엄청 싸요. 그래서 오늘 1, 2, 3만원대 모스카토 비교를 한 거예요. 오. 자 그래서 오늘 모스카토 다스티에서 알아봤는데 모스카토 다스티 모를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모스카토라는 거는 보통 이제 스위트한 와인으로 만드는 품종인데 엄청 고대 종이야. 얘가 거의 시조새인데 어쨌든 전 세계에 얘는 다 빌러. 얘가 왜 인기가 있냐? 초보자 먹기 너무 좋잖아. 꽃냄새 나고 과실 냄새 나고 맞아요. 달달하고 큰 부담 없고 알코올도 5.5도예요. 그리고 맛보다 더 중요한 건 가격. 너무 싸. 너무 싸. 그치. 아까 말한 가격대에 살 것 같지 않아요? 무조건 사지. 3만원대 여자 보시려면은. 형 자꾸 이상한 거에 자꾸. 그러니까. 너무 애써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좀 처음처럼하고 차비스의 차이. 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어쨌든 끝맛이 달콤한 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이걸 먹는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 부담 안 되면은 요 가운데 거도 2만원대 모스카토도 나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솔직하게 잘 모르면 이거 갖고 가도 뭐 뭔지 모르잖아. 나 같은 사람 또 알지. 와인을 왔자라 아는 사람들은 또 아는 거지. 형 이거 얼마라고 해 이거? 어? 그거 5만원이야. 자 아무튼 오늘 모스카토 다스티 블라인드로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또 결과 각자가 고른 맛있는 맛과 가격대가 다 달랐어요. 하지만 동의했던 거는 아, 이 와인은 참 싸다. 진짜 달달한 거 먹고 싶은 사람들은 다 먹겠다. 긍정적인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저는 뭐 컨텐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와 맛있었어. 나 이거 좀만 더 줘.